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최정규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진화계이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협력의 진화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했고요. 도대체 우리가 협력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협력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어떤 건가? 협력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든다라는 희망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게임이 아닌 거를 먼저 설명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얻게 되는 보수가 오로지 내 행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를 우리가 게임이 아닌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게임인 경우는 뭐냐면 내가 얻게 되는 보수가 내가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을 게임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혹은 뭐 전략적 상황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사실상 게임인 상황이 게임이 아닌 상황에 비해서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될 거고 내가 내 보수를 극대화한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뿐만 아니라 타인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를 끊임없이 고려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 그 속에서의 나타나는 사람들의 보수의 결정 이런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모형이라는 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뭐 모든 모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현실에 얼마나 가까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려는 것에 얼만큼이나 잘 대답해 줄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러한 모형이 현실의 중요한 측면을 얼마만큼이나 잘 반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사회를 분석하는 것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것이 현실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잡아낼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상시켰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현실에서 중요한 측면을 강구하는 것도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두면 모형으로 사회를 접근하고 설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협력, 이타성이라는 걸 설명을 할때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대규모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인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도움 주기라는 게 개체와 개체들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사회 자체가 대규모 협력 체계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협력을 할때 끊임없이 상대방도 나와 유사할까? 그러면 당신은 상대방이 협력적인 존재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불행히도 편견에 휩싸여서 그런 구분을 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뭐 인종이라는 잣대로 혹은 집단이라는 잣대로 협력이 오작동하는 이런 과정도 인간 사회에서 협력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측면 중에 하나고 우리가 관심 갖고 주의 기울여져야 해야 되는 측면 중에서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 출발부터 논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개체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다룰 때 우리가 보수 대신에 피트니스를 쓴다, 적합도를 쓴다. 그 숫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수가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 행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뭘더 선호하는지를 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에다가 높은 보수를 그냥 주면 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이렇게 보면 무임승차가 개인한테 이득인데 이런 비슷한 상황을 주고 행동을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종종 협력을 선택하더라. 이게 이제 얘기의 출발점인 거죠. 사실상 자기가 좋아서 한 선택이지 자기를 희생시켜서 이런 거는 아닐 거다. 도덕적인 선택을 해도 도덕적인 게 나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자기의 이득에 의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수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인 행동에 대해서 논하려면 내 만족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 어떤 영역을
기록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죄수의 딜레마의 그 숫자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럴 때 이유가 왜 그럴까 이런 거를 우리가 추적을 하다 보면 도덕적인 의사결정과 물질적인 이해 욕구에 따른 의사결정 사이에서의 갈등들도 볼 수 있고 이해 폭을 더 많이 넓힐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답은 없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어떤 경우에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게 더 나을 건가? 1970년대 타쥐펠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사람들한테 도움 주기 게임을 하기 앞서서 클레라는 미술가와 그 칸텐스키라는 미술가 보여주면서 뭘 더 좋아하는지로 그룹을 그냥 즉각적으로 나눴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룹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도 사람들은 자기 그룹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그룹 사람들한테 되게 적대 적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집단에 대한 소속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부 사람한테 우리는 더 반대급부로 협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저러한 외부 조건에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본성의 우리 미래를 맡기기에는 너무 불확실하지 않을까. 기성세대가 보기에 현재 20대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 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그들은 여전히 협력적이고자 하는데 그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협력적인 성향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건지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의 다음 과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은 협력적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결정을 한다. 판단 기준은 탄탄한 기초를 갖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몇 번 의무적으로 이제 지도교수를 만나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1년 동안 어땠냐고 물어보고 뭐 제일 좋았던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강의를 제가 골라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동아리가 좋았어요. 뭐 정말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와요. 뭐가 제일 싫은 기억이었냐고 물어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팀플이요라고 대답을 해요. A가 열심히 하면 B도 열심히 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게임이론에서 전략적인 보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 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학생들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A가 열심히 하면 B는 열심히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제 전략적인 대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팀플을 내는 사람은 보완관계를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내는데 팀플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체 관계 때문에 내가 막 열심히 하면 상대방이 열심히 안 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학생들은 상대방이 지금 협력적인 사람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거에 하나의 반증인 거죠. 이건 사실상 전사회적인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팀워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관계가 공정하다는 생각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기초 협력적인 경험을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다라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의로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응분과 호혜다. 응분이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한 사람에게 좋은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호혜는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만큼 받는다라는 얘기인데 팀플이라는 거에서 이 두 토끼를 다 잡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무임승차를 한 사람에게 퍼니시먼트를 줄 수 있는 권한을 학생들한테 준다거나 결과가 좀 더 공정해지게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세심한 제도가 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학생들한테 파워를 주는 것도 뭐 사람들이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학에서 진화나 자연과학적인 유비를 받아들일 때 언제나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도덕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각각 사회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 그 도덕들을 실현하고 있는 걸 보면 문화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제도나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처럼 협력이라는 게 익명적인 상대에게 대규모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기 때문에 가만 생각을 해보면 협력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혈연 선택이 있고 호혜성 가설이라는 게 있고 간접 호혜성이 있고 집단 선택이라는 게 있고 이게 다 소규모 집단에서의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이 타인에게 혜택을 주게끔 나의 무임승차 행동이 징계를 받게끔 전체 사회 속에서 누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안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크고 작은 제도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협력의 범위를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협력을 할 때 내가 갖게 되는 비용을 점점 줄여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진화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생물학적인 연구로만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생각? 불과 200년, 100년 전까지만 해도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협력도 점점 넓게 진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